한잔할래? 너한테 술도 가르치고 같이 한잔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상상했었는데 이제야 자리가 생겼네. 뭐 하자는 거예요? 안 어울리게. 미안하다. 이런 일을 겪게 해서. 저도 죄송하네요. 아버지 시장 선거에 폭탄이 돼서.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. 그래서 널 데려왔다. 아니요. 실격이에요. 전 아버지를 만난 이후로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. 너한테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. 지나가는 가벼운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고. 선영이가 먼저였다. 대학 때 만났어 우린. 그런 얘기하긴 너무 늦은 거 아닌가? 술을 가르치고 마주 앉아서 한잔하고 그딴 걸 꿈꿨어요? 나한테 다 숨기고 있었으면서. 너무 늦었다고요? 정말 몰랐어요? 당신이 시장 선거에 나가면 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. 네 머릿속의 질문들, 그 답은 언젠가 알게 될 거야. 네가 숨겨놓은 사탕부터 찾아야지. 우울증이 있으셨나 봐. 수면제 과다 복용이셨어.
이수근아, 한잔 할래? 내 기억을 지운 이유가 뭐예요? 내 기억을 지운 이유가 뭐냐고요? 전에 얘기한 대로야. 네가 충격을 받아서. 내가 기억하면 안 될 게 있었어요? 엄마한테 수면제가 없었어요. 엄마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죽었는데 엄마한테 수면제가 없었어요. 약이 없었다고요? 그게 무슨 소리야? 내가 숨겼거든요. 엄마 자살한 거 아니죠? 당신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회장자를 지키려고 버린 여자가 몰래 아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용납할 수 없었어요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! 난 이혼할 생각이었어. 다시 시작할 생각이었다고. 여기서 너랑 셋이 살려고 했어. 한수그룹 회장이 이런 데서 미혼모르게 산다고? 그래, 다 버리려고 했어.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으니까. 제발 한 번만! 한 번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진실을 말해줘요.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긴 다 했어. 믿든 안 믿든 그건 네 선택이지. 당신은 정말 최악이야. 회장님, 접니다. 회장님. 경찰은 진 회장이 서울시장 후보 사퇴 이후 여론의 압박과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시신은 진 회장의 수행비서인 강모 씨가 오늘 오전에 별장을 방문했다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1997년 회장으로 취임해 한수그룹을 이끌어왔던 진명철 회장은 최근 서울시장. 당신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당신은 정말 최악이야.
준비됐으면 나와. 쓸개 같은 새끼, 뭐라고 했어?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거야? 어머니 진정하세요. 네 엄마 때문에 나를 이렇게 미치게 만들어. 네가 결국 내 남편을 죽였어. 네가. 승주야, 저 새끼 쫓아내. 엄마. 내가 네 아빠를 죽였다고. 엄마. 그만하세요. 가세요. 여기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승주야. 무셔. 승주야. 아들. 어머니 병원으로 모셔요. 못 나오게 해. 미안하다 이수야. 엄마가 신경이 날카로우셔서 그래. 고기 들어. 너 아버지 아들이야. 성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잠이 안 올 것 같다. 형은 믿어줘? 난 이해가 안 돼. 한수그룹의 회장이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를 거야. 뭐 물론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. 그래도 조금 상상은 돼. 선거까지 치르면서 부담감이 크셨을 거야. 난 아버지가 강한 분이라 생각했어.
유주야. 강하기만 한 사람은 없어. 너 전에 쓰던 방 그대로 있어. 괜찮으면 당분간 같이 지낼까? 근데 그날 거긴 왜 갔었어? 아버지랑 할 얘기가 좀 있어서. 무슨 얘기? 나중에 말해줄게. 아빠도 너만 할 때 할아버지한테 나침반을 선물로 받았어. 무슨 뜻일 것 같아? 올바른 길로 가라고요? 그래, 그런 뜻이야. 우리가 함께 있던 시간, 그 햇살, 그 공기까지 잊히지 않는다. 잠시만 곁에 있어도 너는 내게 평온을 주었지. 늦었지만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줘. 이 사진처럼 미소 지으며 같이 늙어가자. 이수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. 엄마는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. 당신이 죽게 만든 거야. 함부로 떠들지 마! 내가 사랑한 여자다.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. 그래서 널 데려왔다. 여기서 너랑 셋이 살려고 했어. 다시 시작할 생각이었다고.